서울로 가는 영남대로의 마지막 여정입니다. 안성에서 서울까지 이어지는 영남대로 길은 약 90km. 경기도 안성은 충청도와 영남에서 오는 사람과 물자가 집결해 영남대로의 교통묘지로 번성했던 곳인데요. 특히 죽산 일대는 고대 불교 문화를 화려하게 꽃피우며 안성의 중추 역할을 해왔습니다. 사실 안성 지방은 이제 미륵의 도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미륵당, 그다음에 죽산이 관음당도 있고 칠장사에 불교 용어를 사용한 마을 지명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불교 문화가 융성했던 곳입니다. 그 당시에 신라 말이나 고려 초에 이곳이 불교가 얼마나 융성했었는지를 알 수 있죠. 이쪽 부분의 그 거무스름한 부분이라든가 저 위쪽에 관을 보면 이제 붉은색의 그 알료 느낌이 남아있는 걸 보면 당초 이 미륵불교 조성되었을 때에는 채색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초들의 영원한 태평을 염원했던 미륵의 고장. 하지만 뛰어난 조망과 사통팔달의 지리적 조건 때문에 안성은 적의 침입도 끊이지 않았는데요. 고려 정벌에 나선 몽고군과 일대 격전이 벌어졌던 죽주산성은 적의 침입을 허용하지 않는 철옹성으로 안성을 지켜냈습니다. 안성을 지나 영남대로는 경기도 용인으로 길이 이어집니다. 용인 양천 허씨의 묘역이 있는 원산면 맹리. 이곳은 사회개혁을 꿈꿨던 문신겸 소설가 허균과 그의 가족들의 비극적 삶이 묻힌 곳입니다. 조선 역사에서 정말로 대단했던 문장가였었고 홍길동전을 비롯해가지고 수많은 글을 남겼던 사람이 바로 허균이었는데 왜 대체 이 세상이 이렇게 불합리한 것인가? 그래가지고 결국은 만나는 사람들도 서울 출신들을 만났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혁명을 꾀에다가 비운의 생을 마감한 사람이 바로 허균입니다. 시신조차 없는 빈 무덤만이 그의 혼을 달랩니다. 원산면 맹리배지만 용인의 영남대로 옛길은 고려 말부터 큰장에서 지금까지도 시장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김량장동으로 그 길이 이어집니다. 용인 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근데 저기 웬 그 허공에 다리처럼 있어요? 그거 경전철이에요. 경전철. 라인이라고. 아, 그러니까 그 일제 때 네. 인천에서 수원까지 오는 수인선 협교 열차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수원에서 이 용인 거쳐 가지고 여주까지 가는 협교 열차. 새로운 교통 문화에 밀려 추억 속으로 사라진 협궤 열차. 특히 용인 신가를 거쳐갔던 수여선은 70년대까지도 인기 교통수단이었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신가는 교통요지가 되고 있습니다. 김씨성을 가진 갈천공파가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거를 와서 살았었는데 오래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따로 나가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신가리라는 이름이 지어졌어요. 예전에 영남대로의 길목이었었고 그래서 부산까지 가는 동양까지 가는 사람들이 이곳을 거쳐가서 예전에 교통요지였었는데 오늘날에도 이곳은 교통요지로서 굉장히 번잡한 곳이죠.
신가를 지나 영남대로 길은 이제 서울로 가기 전 마지막 고개를 넘습니다. 지금은 고속도로에 밀려 한적해진 고갯길인데요. 이곳이 달인의 고개입니다. 청계산자락에 성남시 성적동과 금토동 사이에 있는 고개로서 월현 달인의 고개, 달래네 고개라고 부르는데 예전에는 영남대로 길목으로 굉장히 번성했던 길이었었는데 바로 밑에 경부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서 아주 한적한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옛길과 새길이 나란히 길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남의 고갯길을 넘자 영남대로의 종착지인 서울이 눈앞입니다. 과거 시흥군에 속했던 양제는 영남대로를 따라온 길손들이 한양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쉬어가던 곳인데요. 빌딩숲으로 변한 이 일대에 과거엔 말죽거리라고 불리던 영마을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주에 있고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사는 곳으로 알려졌던 이 양재에 양재 도찰방이 있었고 이곳에서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로 가는 영남대로, 삼남대로 가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말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곳에서 하룻밤 재우면서 말을 손질해가지고 궁궐로 보내던 아주 중요한 곳이 바로 이 말죽거리 양재역이었습니다. 말죽거리 외에도 도성으로 통하던 주요 길목엔 지금도 다양한 사연의 지명이 남아있는데요. 이곳이 장승댁입니다. 정조 임금이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참배하러 가던 길에 쉬어가던 곳이었는데 그 당시는 이곳이 굉장히 한적하고 음산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정조 임금이 왕명으로 이곳에다가 장승을 세우라고 해가지고 이 장승이 팔도장승의 우두머리 장승, 그래서 장승백이라는 어원이 이곳에서 비롯됐습니다. 길의 상징적인 특색은 물론 시대의 역사를 간직한 옛 지명들이 우리에게 옛길 복원의 중요성을 말해줍니다. 말죽거리를 지나 이제 영남대로는 한강을 건넙니다. 조선시대 가장 큰 나루터였던 한강진 자리를 지금은 한남대교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영남대로를 오가던 길손들이 꼭 이 한강진 나루를 건너가야만이 부산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서울로 갈 수 있고 서울에서 내려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 한강진 나루를 건너가지고 부산이나 또는 전라도나 충청도로 갔기 때문에 이곳에 굉장히 번성해서 나루가 있었습니다. 도성으로 진입하는 유일한 교통로였지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옛 나루터들. 한강 위로 서울의 어제와 오늘이 흐릅니다. 한강을 건넌 서울의 옛길은 사대문과 사소문으로 둘러싸인 옛 한양 도성을 중심으로 그 역사가 펼쳐집니다. 태조가 조선을 건국하고 서울을 도읍으로 정한 뒤 가장 먼저 한 일이 경복궁을 둘러싼 네 산의 능선을 따라 성곽을 쌓은 것. 현존하는 세계 수도의 성곽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성곽인데요. 큰 화강암 덩어리들로 이루어진 인왕산을 호랑이 삼아 산세에 어긋나지 않게 성곽을 쌓은 서울 도성은 서울의 옛 지도를 아름다운 석축술로 보여주는 귀한 유산입니다. 과 위를 걷는 데서 밟을 답자랬어요. 성. 근데 여기 서울 한양 도성은 성벽 안팎으로 성 안과 성 바깥으로 볼 숫자입니다. 그래서 답성이 아니고 직접 위를 밟는 게 아니고 그 따를 숫자
순성. 그렇죠. 그래서 조선시대 이제 선비들이 네. 이 한양 도성을 순성하면서 네. 이제 많은 글을 남기기도 했잖아요. 네. 바라보면서. 342m. 2007년에야 진짜. 전면 개방이 네. 이루어진 북악산 성곽길. 예전에 여기 백악삼신을 모시면 백악신사가 있었죠. 예, 신사가 예. 있었죠. 예. 그래서 여기 가장 신성한 데라서 벤치가 없어요. 휴식처가 없고 청문대가 있고 근데 가장 문제가 79년도에 이제 박정희 정권 때죠. 네. 발칸포 진지가 여기 가장 신성한 곳에 있었다는 좀 정상에선 남산과 그 너머까지 훤히 보입니다. 그냥 다 보이잖아요. 여기서 청계산, 관악산. 근데 강북에서 봤을 때는 말 저기 안장을 벗겨낸 그러니까 딱 올라탈 모양이 될 것 같고 딱 그렇게 생겼잖아요. 네. 예. 그다음에 강남에서 봤을 때는 누에 여기가 포토 그래 잠두봉이라고 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누에 모양이 되고 이렇습니다. 옛 것과 새 것이 마주하고 있는 도성. 병풍처럼 둘러쳐진 산자락에 포근히 안긴 도성의 풍경 위로 역사의 순간들이 스쳐갑니다. 우리나라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일제 때 공출원을 하고 송진뺀이라고 여기를 상처가 난 것이 있는데 여기는 또 다른 상처네요. 예, 예. 총탄 자국입니다. 총탄 자국. 전체가 15발인데요. 예. 아마 이제 김신조 일당은 이쪽으로 도망쳤죠. 아군이 쏜 게 더 많이 있습니다. 한 10발. 예. 그 마지막으로 잠잔 곳이 삼호바위였습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바로 이 청와대 뒷선 여기 백악으로 넘어갈 때인데 그때 성벽이 남아 있었어요. 예. 그래서 바로 넘지 못하고 이쪽에 이제 창의문 쪽으로 돌아가다가 예. 결국 종로 경찰서와 여기 경찰하고 교전 중에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증거로 124태 소나무로 명명이 돼 있습니다. 1968년 청와대 습격을 목적으로 침투했던 북한의 김신조 일당. 그들을 막아낸 것도 선조들이 호국의 의지로 쌓아올린 옛 성곽이었는데요. 견고히 쌓은 돌 하나하나가 서울의 역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무스름한 돌들은 태조 때 산지 돌을 바로 채취돼. 아 이건 제 있는 산, 네. 네. 현지에 있어서. 네. 1396년 1월달에 했거든요. 그래서 네. 다듬지 않아요. 그거를 재활용해서 1422년 세종 때 다듬어서 이제 돌을 올립니다. 메주돌 모양, 옥수수알 모양 이렇게 들어간 거거든요. 저쪽 오른쪽에 보시면 60cm씩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게 순조대. 순조대. 우리나라는 남을 침략은 못하지만 숨어 살려고 했기 때문에 산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다섯 가지 죽는 방법이 있는데 오사, 저런 오사를 흘러먹을 적에 얼어 죽고 병들어 죽고 굶어 죽고 맞아 죽고 다섯 번째가 성사타가 성에 돌에 깔려 죽는 것이 오사 중에 하나 있었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성을 쌓으면서 예, 목숨을 잃었고 피와 땀이 다 들어있는 것이 성이에요. 그래서 성곽이 하나하나 만지면서도 이 성 하나 쌓으면서 얼마나 많은 우리 민족의 피와 땀, 애환이 서려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성을 우리가 그냥 그렇게 봐서는 안 돼요. 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고의 세월 속에 위태한 순간도 많았지만 도성은 꾸준한 복원을 통해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북악산 동쪽 고개에 설치돼 통행이 거의 없었던 숙정문은 1976년에 복원됐습니다. 통행은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루도 사실상 없었고요. 이 물루도 나중에 75, 6년도 복원할 때 그때 이제 창의문을 따서 복원한 거고요. 보시다시피 그 홍해 위에 천장에 벽화들이 없습니다. 그만큼 통행이 안 되고요. 항상 문이 닫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산이 높기 때문에 여기를 얽고 여기에 내려가면 이제 흥인지문을 만나게 되고 네. 이제 광희문 있잖아요. 네. 광희문은 네. 빛광자에다가 빛나리자를 씁니다. 네. 그게 뭐냐면
그 남쪽이라서 동남부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태양이 지나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붙였고요. 지금 시구문이라고 이제 잘못 알려져 있는데 그건 일제시대의 명칭이고요. 조선시대에는 수구문은 썼어도 시구문은 절대 쓰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체가 나가는 곳이 물론 도성 안에서 광희문하고 소희문이지만 예, 그 시구문이라고는 절대 이름을 써서는 안 될 문입니다. 600년 도성 안팎인 그곳을 드나들었던 우리네 조상들의 삶과 애환이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숙정문 서북쪽으로 흐르는 홍제천을 따라가다 보면 냇가 큰 바위 위에 세워진 조선시대 정자, 세검정의 역사도 만납니다. 이곳 세검정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인조반정 이후에 반정공신들이 이곳에서 칼을 싣고 잔치를 베풀었다 해서 세검정이라고도 부르고 이곳에서 사초를 물에 씻어서 말렸다 하는 설이 있습니다. 예, 그 당시는 종이가 귀했기 때문에 임금의 말이나 나라의 일을 기록한 그 사초의 초고 자료를 이곳에 와서 먹물을 씻어내가지고 이곳에 널어서 말려가지고 다시 썼다. 그래서 세검정이라 부른다 하는 설이 있습니다. 궁궐 주변으로 형성됐던 마을들은 지금도 옛길의 형태가 제법 많이 남아있습니다.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위치해 높은 계급의 사대부들이 많이 살았던 북촌 한옥마을. 서울을 대표하는 전통 주거지역으로 지금도 도심 속의 거리 박물관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세월 따라 한옥과 골목의 풍경은 조금씩 변해왔지만 역사가 담긴 과거의 공간들은 여전히 흥미로운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북촌은 풍수지리적으로도 서울에서 으뜸으로 꼽히는 곳이었습니다. 배산임수 또 이렇게 또 서울 도성 가깝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특히 가해동 여기 일대는 요 북촌 여기 일대는 그 아주 고위 관리들 그러니까 거의 정승 판서 그분들이 살던 장소예요. 남촌이라는 거는 이제 어디냐면은 그 남산골 샌님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거기는 가난한 선비들. 맹사성 집터에선 궁궐이 한눈에 보입니다. 그 어릴 적 스승이 요 맹사성 대감이에요. 세종대왕에. 그런데 이제 세종대왕이 왕에 등극하시고 그 이제 맹사성 대감 여기 사시고 근데 세종대왕이 이제 이렇게 보시면 저녁 때 이제 책을 보시다 졸리시면 이제 여기를 보는 거예요. 스승 집을 봐서 이렇게 봐서 창가에 등불이 켜져 있으면 그 노 스승이 아직도 책을 보고 계시는데 내가 먼저 잘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런 아주 그 세종대왕의 그런 그 호학성 문의 일면을 보여주는 그래서 아마 그분이 그렇게 인간적으로도 훌륭하셨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그 조선 그 세종대왕 시절이 아마 태평성대를 이루지 않았나. 조선 왕조의 태평성대엔 늘 서로를 생각했던 성공과 재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과거이면서도 현재의 삶이 생생히 살아 숨쉬는 서울의 길. 이제 이곳에서 부산에서 걸어온 또 하나의 길. 영남대로의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부산에서 출발한 영남대로 일정이 경상남도, 그다음에 대구광역시, 경상북도를 지나가지고 충청북도의 그 접경에 있는 문경세제를 지나가지고 경기도를 지나가지고 한강을 건너 숭례문에 이르렀습니다. 많이 변화가 됐었지만 그래도 이
민족의 대동맥인 영남대로 그 길이 오늘날에도 새롭게 달라진 모습으로 사람들한테 각인되어 있는 것. 그래서 많은 생각들이 교차하는 길이었습니다. 영남대로에 이은 다음 여정은 통일의 염원을 담은 의주대로. 지금은 길이 끊겨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길인데요. 중국으로 통하는 동아시아 무역의 중심로이자 연암 박지원의 열아일기의 무대가 됐던 길. 통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의주대로를 걸어갑니다.